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제 잘못이 아니니까. 제 출신이 미천하면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어지는 권한이 있다면 최대치로 행사할 것이고,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 나는 머슴이라는 생각으로 주인의 뜻을 철저하게 따를 겁니다. 좋은 일이라 해도 확신이 들어도 물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설득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이 잘못된 가짜뉴스에 속아가지고 자기 발등 찍는 이 애절한 국민들을 설득해서 진실을 전달하고 그 속에서 바른 길을 찾아서 손 함께 잡고 앞으로 반발짝씩이라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